2020년 4월 26일 성광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1, 2, 3부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드립니다. 청년부를 포함한 교육국 예배는 현장 예배 없이 온라인 예배를 연장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층 예배실에서 5시 30분에 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온라인 중계는 없습니다. 교회 건물 내부에서의 소그룹 모임은 갖지 않습니다. 주일 교회 식당과 행복한 카페, 플레이 월드 등 교회 시설은 당분간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예배 지침입니다. 지역 정서를 배려해 교회 주변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현장 예배에 오시는 성도들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교회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출입시 현관에서 본인 확인과 발열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후 손소독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새로 오신 분은 교회 출입을 제한합니다. 예배 중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헌금함과 온라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유튜브 생방송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헌금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005-100-973-140 예금주 성광침례교회명 헌금시 헌금자명 동명이인일 경우 구분 알파벳 그리고 헌금 종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소식입니다. 4월의 추천도서는 이재학 목사의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강규순 권사의 남편 김태호 성도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따뜻한 위로를 담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영 장로 배명희 권사의 자녀 이성진 형제의 결혼식이 5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부산 동구 디웰 웨딩홀 3층 이모르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8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김병현 성도 차한센 집사 가정에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광 소식이었습니다.